이두 선수도 자주 만났어요. 올해에만 두 차례 버벤 오픈 토너먼트와 호치민 월드컵에서 맞대결을 펼쳤던 두 선수입니다. 네. 자, 뱅킹을 통해서 초구 선택을 했는데 노란불이 졌죠. 이제 하얀 볼을 선택한 선수가 초구 공격을 하겠습니다. 최근 경향은 초구를 선택하는 경향이 확실하죠? 그렇죠. 득점력이 워낙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초구 득점을 하면서 자신의 득점을 좀 제대로 끌어나오게 되면 운영하기가 굉장히 편해져요. 그렇죠. 그러면서 초반 뭐 3, 4이닝 안에 점수 차이를 크게 벌려놓는 게 요즘 스타일이거든요. 뭐 몸을 풀기 위해서 조금 뭐 소극적인 운영보다는 초반에 굉장히 공격적인 그런 경향이 짙어진 게 사실입니다. 네. 자, 초구 포지션에서 가볍게 득점하는 프레드릭 코드롱. 네, 자연스러운 걸어치기.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가볍게 2연속 득점. 공 모양은 어렵지 않지만 자세가 조금 불편하죠. 실수 없이 완벽하게 해결을 했습니다. 3연속 득점을 기록하는 프레드릭 코드롱. 네, 두껍게 갔을 때뭐 키스에 대한 염려도 없고 아주 편안한 대회전이죠. 이번에도 전세계 한 4연속 득점. 생각보다는 지금 좀 짧게 나왔어요. 뭐 이런 부분도 선수들이 파악을 하고 확실하게 좀 적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옆돌리기. 이번 대회는 프레드릭 코드롱 선수가 초반 득점도 상당히 좋은 것 같죠? 네, 뭐 워낙 뭐 공격력도 뛰어난 데다가 또 예전에는 심리적으로 조금 흔들렸던 부분들도 지금은 전혀 그런 게 보이질 않아요. 네, 네. 자, 대회전으로 아주 깔끔하게 득점하는 네. 모습이었습니다. 실제 진행됐던 각보다는 약간은 좀 짧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 좋습니다. 6연속 득점. 뭐 본인 스스로 지금 9kg 정도의 체중 감량 얘기도 했었고, 그만큼 더 나은 선수 생활을 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게 지금 이번 대회를 통해서 증명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자, 대공과 빨간 공의 위치가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횡단샷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크로스 옆돌리기인데 키스 아, 키스도 빠지면서 빠지고, 네, 네. 득점 됐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분명 선택한 걸 바꿨지 않습니까? 네. 순간적으로. 그런데 그 이후의 동작이 바로 저렇게 나갈까요? 선택도 빠르고 네. 결과도 좋고 7대 0을 앞서가는 프레드릭 코드롱 선수입니다. 네, 또 완벽한 회전력 이용한 그런 공격이죠. 이게 어떻게 될까요? 아, 키스가 밀어버렸군요. 말리네요. 네. 김행직 선수가 4점 에버리지 기록하면서 승리를 거뒀던 4강전에 비하면 좀한점더 빠른 출발이에요. 당시에는 이제 6연속 득점으로 시작을 했는데. 네.
선코에치에는 그 4강전 9연속 득점으로 시작했죠. 그렇습니다. 아, 네, 지금 네, 더블레이를 시도한 것 같은데 공이 제대로 밀리질 않았죠. 네. 네. 지금도 대회장에 김행지 선수가 들어오면서 빙긋이 웃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 목적구가 코너에 박혀 있는데. 선크웨치 선수도 김행지 선수와 마찬가지로 초반에 코드롱 선수에게 너무 열어줘서 다득점을 맞게 되면 코드롱 선수 뭐 워낙 리듬을 잘 타는 선수인데다가 지금 최고조 상태이기 때문에 경기 싱겁게 끝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스타일상 고민하지 않고 아마 걸어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치기 싫어하는군요. 네. 아, 조금 많이 들어갔나요? 그렇죠. 그러네요. 네. 9대0으로 앞서가는 프레데릭 코드롱. 상당히 많이 밀려서 애초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올해만 정구의첸을 이제 두 차례 만나서 1승 1패를 기록하고 있고 좋은 경기를 해봤던 정구의첸. 네. 네, 좋습니다. 네, 거리도 먼데다가 각도도 많이 길어질 수 있는 상황. 자, 죽여치기를 해야 되는데 실수 없이 완벽하게 정구의첸 성공시켰습니다. 자, 이런 점으로 봤을 때 정구에첸 선수 수준이 뭐 상당히 올라와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기량이 늘어가는 걸 뭐 결과로도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코드롱 선수도 이 대회 네 번 출전의 첫 결승 진출인데 정구에첸은 두 번 출전해서 두 번 다 결승 진출입니다. 아, 네, 좋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네. 지금 이 정도 상황이면 뭐 이미 베트남의 영웅이죠. 그렇죠. 네.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잘해서 우승을 한번 차지하게 된다면 정말 뭐 베트남의 당구가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죠.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이제는 뭐 전 세계에서 이 경기를 지켜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베트남 팬들이 이제 정구에첸과 앞서서 강동구 선수의 경기 많이 봤더라고요. 제가 그 통역 통해서 도대체 무슨 글들이 올라와 있는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다 이제 응원하는 것. 그렇죠. 응원하는 네. 글들이고 결승전 상대가 이제 누구냐, 언제 하느냐 그런 관심들이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준우승만 해도 그 획득하는 상금 자체가 뭐 상당한 수준의 금액이죠. 베트남 경제 환경을 봤을 때. 네, 기스윙 있었는데. 짧습니다. 그런가요? 네. 아, 참 이런 공도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대단한 거죠. 자, 짝구에찐 선수에게 코드롱 선수가 워낙 공격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 배치가 아주 어려운 배치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짝구에찐 선수가 이런 것들을 잘 받아서 처리할 수 있어야지만 대등한 경기가 가능합니다. 옆돌리기 포지션. 자,
드러나면서 득점이 되죠. 네, 흰 공 위치 아주 좋죠. 이번 대회에서 정구현진 선수가 보여주는 이 옆돌리기 정말 높은 수준의 옆돌리기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흰 배합 자체가 뭐 포지션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흰 배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네, 옆돌리기는 일목적구 이제 컨트롤이 가능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제 포지션이 이제 가능한 배치가 자주 만들어지죠. 네. 아. 3연속 득점. 자, 이건 너무 얇게 맞고 나가서 좀 아쉽네요. 지금 이런 상황은 약간의 스트로크에 힘이 들어가면서 공이 생각보다 많이 밀린 상황이죠. 그래서 네. 각이 짧아진 거죠. 자, 두께 컨트롤로. 이걸 이렇게 그냥 보내기에는 너무 아까운 공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첫 경기 실패 이후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에디먹스 선수를 상대로도 굉장히 좋은 경기했고 연속해서 좋은 경기를 펼치고 4강에서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밀어치기로 이게 쉽지 않죠. 번개같이 자리에 가서 앉아있죠. 네. 선수들마다 어떤 특정 공을 좋아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빗겨치기 대회전과 지금처럼 직접 빗겨치는 공 두 가지가 나왔을 때 정구현진 선수는 좀 상당히 까다로워 보여도 그냥 3 쿠션을 직접 이용하는 빗겨치기를 많이 선택을 해요. 네. 자, 익스텐션을 장착을 했죠. 돌리기로 잘 되었습니다. 네, 성공. 네. 초반에 리드를 뺏겼습니다만 금세 또 대등한 양상으로 경기를 가져가고 있는 정구현진. 좋아요. 이 공 자체에도 약간의 힘이 들어가면 네. 사실은 지금처럼 돌았을 때 각이 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정말 의식적으로 힘을 뺀다기보다는 습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휴가 나가는 거 보세요. 임팩트가 될 때 큐가 전체적으로 살짝 움직이는 걸 보면 뒷손도 아주 꽉 잡고 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아, 네. 득점 성적입니다. 이렇게 또 과감하고 강한 스트로크를 할 때에는 충분한 힘이 있죠. 어느 한 가지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다 할 줄 아는 선수인데 주 무기가 컨트롤이라는 거죠. 10대 9 바짝 따라붙은 정구회진. 네. 멀리 있는 자 하얀 볼 되돌려치기로. 그러니까 이런 공들은 정구회진 선수가 공을 놓을 때 임팩트 시에 힘을 실어주지 않고 가볍게 출발을 시키는 데서 나오는 그 밀림이 전혀 없는 네. 그렇기 때문에 얇게 쳐야지라고 했는데 조금 두껍게 맞았을 때 각이 짧아지는 지금처럼 또 원쿠션까지의 거리가 아주 짧은 경우에는 더더욱 표시가 많이 나죠. 그렇군요. 뭐 코드롱 선수나 조지호 선수의 경우처럼 큐 스피드가 있고 좀 묵직한 공을 구사할 줄 아는 선수들이라면 또 짧아요. 코드롱 선수가 서윤민 선수와의 경기 때 초반에 4이닝 연속 공타가 나오면서 크게 벌어진 상황이 이런 상황 때문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앞서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뭐 아직 큰 영향은 없습니다만 코드롱 선수 역시도 조금 서두르고 그런 경우에는 이런 실수들이 자주 나옵니다. 이걸 잘 파고들어서 역전을 하고 리드를 해 나가야지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네. 성공했습니다. 정코치의 흐름이 좋은데요. 첫 이닝 공타 이닝을 시작하면서 조금 불안한 모습이었습니다만 2이닝부터는 자, 매 이닝 득점에 나가고 있는 정코치엔 정구회진 선수 입장에서는 상대가 세계 랭킹 1이다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앞돌리기 짧게. 네, 좋습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걸 가장 재밌게 나는 이게 너무 재밌다 이 경기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그 자세가 지금 정구회진 선수가 결승까지 올라오게 된 계기인 거죠. 얼굴 표정이나 뭐 인터뷰할 때 보면 약간 경직된 것 같기도 합니다만 그게 이 선수의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앞돌리기. 키스가 빠졌는데 짧았죠? 11대 10 역전에 성공한 전구회진. 길어요. 투쿠션으로 맞고 말았어요. 갑자기 지금 두 이닝 연속 공타. 너무 크게 이 팬들의 기대에 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경기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주게 되죠. 네. 돌려치기. 네, 자분하게 코드롱 선수가 빈틈을 보이는 상태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반 두 이닝 동안 9득점을 기록했던 프레드릭 코드롱 선수가 앞선 4이닝 동안 한 점에 그치고 있는 사이에 전 구회째는 앞선 이닝 계속 득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묘한 초반 흐름이에요. 뒤돌려치기 직접 맞습니다. 네. 너무 밀리지 않도록 이렇게 처리하는 모습이 상당한 기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당구 경기도 좀 일관성을 좀 가질 필요가 있잖아요. 어떨 때는 밀렸다가 어떨 때는 안 그랬다 이러면
뭐 이 정도 수준에 올라오지도 못하겠습니다만. 그렇죠. 치는 걸 비슷하게 치면서 당점 조정으로 정구에찌 선수는 주로 하는 편인데요. 네. 근데 또 필요할 때는 뭐 아주 강하게 밀고 끌고 하는 것들을 또 잘합니다. 자, 아, 이건 짧았죠. 그렇죠.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아주 강하게 치는 공에서 조금 약점이 있긴 한데, 아, 보완이 안 되는 그런 약점이 아니거든요. 네. 어렵게 득점했습니다. 11-13. 자, 리듬이 잠깐 끊긴 상태인데 사실 정구에찌 선수가 많이 도망가진 못했어요. 자, 아래쪽으로 멀리 보내긴 해야 되는데 속도감 있게 가는 건 어려워요. 습니다. 놓치는군요. 네. 이거 편하게 보내기 힘든 그런 각이었어요. 네. 11-13. 네, 전진하는 힘 때문에 공이 위로 가지를 못하고 계속 아래쪽에서 머물고 맙니다. 그렇다고 저 공을 전진하는 힘이 있으니까 회전을 좀 줘야지 하면 또 큰 변화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치면서 힘을 빼줘야 되는데 지금은 스트로크가 너무 강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끝까지 기다려본 상황은 아예 돌았을 때 반대편 코너로 돌아 나오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뒤돌려치기로 짧게 공략하면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계속 지금 뭐 단타, 공타가 이어지고 있는 프레데리코 드롱. 아, 이건 또 직접 쿠션 네. 이후에 맞고 마는군요. 확실히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표정에 크게 나타나진 않지만 앞선 4강에 또 너무 힘을 뺐나요? 4점 에버리지 기록하면서 무섭게 결승에 올라온 프레데리코 드롱 선수인데요. 3이닝부터는 상당히 좀 저조한 득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옆돌리기 그래서 길게 보냈는데 키스가 나는군요. 네. 두 선수 모두 조금 힘이 들어가 있는 건 사실이고 정구에찌 선수도 8강, 4강에서 보여줬던 그 부드러움 그건 지금 좀 안 보이죠. 네. 네. 올해 가장 뜨거운 한 해를 보내고 있는 프레데리코 드롱. 하지만 이 대회와는 지독히도 인연을 맺어 오질 못했었는데요. 4강이 가장 좋은 성적이었고 4번 출전 만에 처음으로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자, 뱅크샷 시도. 있죠? 그러네요.
어떻습니까? 하루에 그 세 경기를 하잖아요. 한 경기가 이제 4점 떼버리지 나오면 이제 흔히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네. 에버리지를 찾아간다. 네, 네, 찾아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게 뭐 동호인들끼리 그리고 아직은 1점대 초반에 머무는 선수들끼리 하는 얘기지. 이런 선수들에게는 해당 안 된다. 그렇죠. 네. 네. 저런 공이 굉장히 저렇게 많이 돌고 있는데 왜 저기까지 못 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사실은 지금 전진하는 힘 때문에 다 저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강점에 약간의 변화가 저렇게 돌기도 만들고 전진하기도 만들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 10이닝에 13대 12. 13대13 동점을 만드는 프레데릭 코드롱. 자, 노란 볼을 일목적으로 선택. 아주 얇게 공략했습니다. 4대13. 네, 회전을 뺀 상태로 변화가 있는 그런 뒤돌려치기죠. 오, 이것도 득점이 안 되네요. 네, 서 있는 각 자체가 지금 뭐 숫자로 표현했을 때 보통 50각이라는데요. 네. 아, 그 정도 각이었는데 완벽하게 죽여치는 그런 방법을 써버렸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네, 많이 길어졌던 거죠. 길어지면서 득점이 네, 됐습니다. 확실히 좋았을 때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네. 코드롱 선수가 패했던 경기들을 이렇게 분석해 본 경우가 있는데요. 네. 대부분 1.3 정도에서 1.6 정도를 치고 패합니다. 그 정도를 유지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쳤을 때 보통 공타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한 10번 정도의 공타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걸 디펜딩... 잘 파고들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디펜딩 챔피언 마르코 그 자네티 지난해 이 대표 우승자인데 아주 심각하게 경기를 지켜보고 있군요. 15대14. 전에 성공한 짠꾸에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흐름이라면 코드롱 선수의 지금 에버리지가 딱 그 에버리지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공타가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실수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 실수가 나왔을 때 내 걸로 잘 만들어내고 또 그 공타를 공타가 나오게끔 내가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자, 뒤돌려치기로 역시 좀 편안하게 득점 회전과 두께 조절이 좋았습니다. 지금 뭐 점프에치엔이 경기 운영을 통해서 프레드릭 코드롱 선수의 공타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아요? 네, 그런 건 아니죠. 아, 이 선수 뭐 아주 자신감 있게 바로 왼손으로 들어가네요. 얇게 공략해서 네, 득점 확률이요. 앞서서 3이닝 연속 공타가 있긴 했습니다. 바로 이번 이닝에 4연속 득점으로 또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점프에치엔. 7대14. 자, 뒤돌려치기 이목적고 코너에
잘 자리 잡고 있죠. 네, 지금 연결 자체가 상당히 좋은데요. 자, 여기서 키스가 나면서 조금 멈칫한 그런 상황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내려가지 못하죠. 네. 지금 처음 출발한 원 쿠션 지점에서 투 쿠션 지점으로 건너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횡단하는 상황인데 너무 강하게 되면 쓰리 쿠션에서 내려갈 수 있는 회전이 나오질 않습니다. 시켰는데요. 가볍게 듣자. 네. 적절한 두께 조절이었죠. 짧게 봤습니다. 네, 가장 비싸게 16-18. 약간의 밀림을 이용한 뭐 밀어쳤다기보다는 거리가 원쿠션까지 워낙 멀기 때문에 치면 저절로 밀리는 거죠. 힘을 더 주거나 덜 주거나 하지 않고 아주 자연스러운 스트로크로 해결을 합니다. 초반에 약간 짧아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네. 지금 자체는 뭐 테이블이 짧아졌다기보다는 호드롱 선수가 약간의 감아치기를 사용한 그런 결과가 나온 거죠. 자, 한 점차 17-18. 호드롱 선수가 앞선 두 이닝 동안 이제 6득점을 기록하면서 균형을 맞춰놨습니다. 아래쪽에서 답을 만들어내지 못했네요. 네, 의도 자체는 뭐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워낙 얇은 두께가 맞아가지고 이미 쓰리 쿠션 각 자체가 너무 올라와 버린 상태에서 힘을 쓰려고 했어요. 18-18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자, 묘하게 경기가 또 흘러가네요. 그러네요. 자, 짧게 공략했는데요. 저런 공도 대충 보내지 않아요, 절대. 19-18. 눈을 감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듯한 정구의 찐. 자, 옆 돌리기. 이번에도 득점에 실패. 네. 잠시 주춤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고등 선수가 금방 또
3이닝 정도 네. 득점을 이어가면서 지금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3이닝 동안 좀 8득점을 기록하면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20점 고지에도 먼저 올랐고요. 자, 옆돌리기. 자, 득점에 성공. 대단하죠. 얇게 하단을 치면서 약간은 빠른 스트로크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빨간 공이 역회전이 생기면서 빨간 네. 공이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키스를 쉽게 뺄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보죠. 저 공을 얇게 칠 자신이 있다고 해서 아주 평범한 속도로 치거나 당점을 밑으로 주지 않으면 빨간 공이 여지없이 노란 공 쪽으로 내려가는 네. 상황이거든요. 자, 컨트롤 잘하면서 득점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속도감이 붙었어요. 또 그렇습니다. 네. 그 특유의 속도감이 있죠. 네, 득점을 할수록 그 속도감은 네. 리듬을 타죠. 엎드렸다가 멈치다고 다시 일어나면 항상 어려운 공입니다. 네. 자, 옆돌리기. 네, 좋습니다. 말씀드린 어렵다는 표현은 뭔가 함정이 있다는 뜻이에요. 첫 이닝 7연속 득점 기록하면서 아 지금 뭐 4강전 같은 흐름으로 가겠구나라고 싶었는데 3이닝부터 갑자기 완전히 가라앉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다시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24-18 자 뒤돌려치기. 자 회전이 있습니까? 짧아지나요? 네. 아... 지금은 회전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끌어쳤다기보다는 각을 만들기 위해서 끌어쳤기 때문에 네. 아, 마지막 쿠션에서 회전이 완벽하게 살아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24-18 경기 2015년에 시작해서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2018 LG 플러스급 3 쿠션 마스터스. 이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이 한국 무대에서 아주 멋진 기량을 이제 마음껏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4강전이 그 김행지 강동궁 선수도 4강에 올랐고 또 정크의 지인과 프레드릭 코드롱 선수도 4강에 오르면서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이제 궁금했는데요. 정크의 지인 선수가 결승에 진출했고요. 프레드릭 코드롱 선수도 이 대회 출전 네 번째 만에 결승에 올라왔습니다. 자, 정크의 지인 선수의 공격으로 시작이 됩니다. 후반 경기 시작됐습니다. 빗겨쳐서 아래로 내리는 공략인데요. 네. 24-19 딥을 적당히 빼주는 그런 모습으로 아주 좋은 공격을 성공을 시켰습니다. 지금도 회전을 뭐 다 줄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아 코너에서 지금 레일 타고 이목적으로 오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네요. 24-20 키스를 빼기가 좀 애매하니까 아예 두껍게 쳐서 직접 맞추죠. 네, 성공했습니다. 네, 좋은 전략이었네요. 저걸 한 쿠션 더 맞추는 그냥 일반적인 각으로 보기 위해서 공략을 하다 보면 아, 키스 타이밍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완벽하게 해결을 했습니다. 고동 선수의 모습이죠. 옆돌리기. 자, 지금 득점하기 참 좋은 위치에 있죠. 그렇습니다. 4연속 득점 24-22
저는 이렇게 그 좋은 경기에 경기를 지켜보는 관중들의 그 연령대가 다양해지는 게 참 보기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주 젊은 층에서부터 장년층까지 뭐 다양한 연령층이 있죠. 네. 과거에는 이제 그 자녀가 학교 다닐 때 당구장에 가면 뭐라고 했잖아요. 이제는 또 이제 같이 가서 당구를 즐기고 당구가 또 가족 간의 소통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4연속 득점 기록하면서 24대 22. 두 점 차로 프레드릭 쿠드롱 선수가 앞서갑니다. 자, 횡단. 와, 네, 성공. 자, 연결해서 아주 가볍게 득점. 뭐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치는 네.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자석이 달려 있는 것처럼 찾아갑니다. 저런 장면은 정말 신기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만큼 연습량이 많은 거겠죠. 지금 코드롱 선수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일지역구가 있는 쪽으로 와보지도 않았어요. 네. 그냥 척하면 아는 거죠. 네. 대단합니다. 짧게 공략했는데요. 네. 뭐 지금 서 있는 동작에 어떤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맞는 겁니다. 치고 나서 뭔가 움찔하거나 뭐 초크를 짚고 자기 자리 쪽으로 가려는 그런 동작들이 있거든요. 네. 의심하지 않죠. 자, 세워치기를 하기 위해서는 키스 문제가 좀 있어서 쳐다봤는데요. 키스 이렇게 빠지는데 네. 이 목적구를 건드리지 못했어요. 신경 쓰이는 그런 공략이었군요. 그렇죠. 네. 저렇게 여기서, 옆으로 서 있을 네. 때는 지금 저 키스가 항상 도사리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저 공을 얇게 키스가 나지 않는 정도의 빨간 공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서 얇게 조절하려고 하면 내 감각상에 노란 공 쪽으로 올 수 있는 길이 안 보일 수가 그렇군요. 있어요. 네. 네. 알면서도 가끔은 공략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뱅크샷 시도하는 짱꼬이젠. 아, 이거 네. 걸렸죠. 네. 26대 23. 과연 프레드릭 코드롱 선수가 4수 만에 이 대회 우승을 하느냐. 뭐 4수란 표현도 적절하진 않습니다만 또 이 베트남이 이 정쿠에치엔의 우승으로 박항서 감독이 한번 들썩이게 만들었던 그 열기가 또 당구 열기로 한번 들썩일 수 있을지요. 네,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상대가 프레드릭 코드롱 세계 랭킹 1위라면은 이 정쿠에치엔의 우승은 정말 값진 우승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미 월드컵에서 4강에서 코드롱 선수를 이기고 자국 선수와 결승에서 만났을 때 정말 극적인 역전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서 정쿠에치엔 선수의 인기는 뭐 베트남에서는 뭐 하늘을 찌르죠. 자, 이거 아까 4강에서도 그 강동국 선수와의 네. 그 대결에서 그 20이닝이었나요? 한번 어처구니없는 실수가 나왔었는데 지금 이런 경우는 사실 뭐 초크도 잘 발랐고 지금 뭐 팁이 네. 네. 공이 너무 옆부분 쪽으로 큐가 그렇죠? 가버린 상황이죠.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큐를 다 이렇게 가볍게 다 잡고 치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 정쿠에치엔 선수처럼
이렇게 손을 쥐락펴락하면서 치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제... 손목을 쓸 때 임팩트 되는 순간에 손목을 써주는 게 아니라 미리 손목이 쓰여지면서 나올 때 큐끝이 떨림이 좀 있어요. 글쎄요. 그렇다면은 저 동작은 점프에첸에게 그렇게 썩 좋은 동작은 아니네요. 아니죠. 이제 점프에첸 선수가 그걸 자신에 맞게끔 그동안 해왔는데 좀 강하게 차야 되거나 급하게 마음을 먹고 시도를 할 때 나도 모르게 좀 빠른 타이밍에 손이 잡혔다는 뜻이죠. 한 번씩 저런 실수가 중요할 때 나오면 저게 또 그렇죠. 승패에 영향을 주기도 하잖아요. 그것도 상대가 코드럼인데 말이죠. 자, 옆돌리기로 이게 득점이 됩니다. 이게 저런 실수 이후에 그냥 상대가 조용히 한 이닝 지나가주면 괜찮은데 네, 거기다가 또 완벽한 포지션까지 만들었습니다. 네. 저 포지션이 운처럼 된 것 같지만 일접구를 반대편 코너에 돌지 않게끔 그런 두께로 쳤을 때 나오는 포지션이죠. 선수들마다 보면은 저 그 하대 쪽 그립을 잡을 때 보면 약간씩 다 차이들이 있죠. 그렇죠. 뭐 아주 꽉 찌는 선수가 있나 하면 뭐 야스퍼스 선수처럼 엄지검지에 거의 걸쳐놓는 선수도 있고요. 자네트 선수 같은 경우도 있고요. 또 강동훈 선수처럼 전체를 감싸지는 선수도 있고요. 네. 다양합니다. 연속 득점을 이어가는 프레데릭 코드롱. 29대 24. 앞서서 2점 끝에 그 큐미스 하나가 또 4연속 득점으로 이어지네요. 너무 큰 거죠? 그렇습니다. 강동국 선수는 4강 때 그걸 좀 물건 늘어지지 못했는데 지금 코드롱 선수는 4연속 득점이면 꽤 성공한 거죠? 그렇죠. 여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자 이거 빗겨쳐서 이거 자, 두께가 이미 두꺼웠고 밀린다는 개념보다는 당점이 낮은 상태에서 눌려서 갔기 때문에 원 쿠션으로 투 쿠션으로 잘 들어간 것 같지만 여기서 회전이 살아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러면서, 길게 늘어져 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원에서 다 사용되고 투에서 반발로 꺾이는 상황이 안 된 겁니다.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저런 부분 조금 전에 김규식 해설위 말씀하신 부분도 좀 잘 이해를 하면서 플레이를 해야 되겠습니다. 뒤돌려치기 좋죠? 짧습니다. 네. 아, 짧아지는군요. 네. 아, 지금 이런 걸 쩍구에찐 선수가 당점 사용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큐가 아래로 내려가면 잘 나오는 것 같지만 3쿠션에서 도착했을 때 네. 꺾이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차라리 살려서 공이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더블 쿠션 뭐 간단하죠. 네. 자 가볍게 득점합니다. 자 2009회째에 그 뭐 실수 이후에는 여지없이 코드롱 선수의 득점이 나옵니다. 네 깁니다. 네 이런 길어서 득점이 안 되는군요. 다 당점 문제죠. 네. 좀 아래로 긁어 내리려고 했는데 타이밍이 안 맞았던 거죠. 네. 그러니까 끌림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거 모르고 치는 선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타이밍이 안 맞았다는 얘기는 힘 쓰는 과정이 좀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이 맞고 끌려줘야 되는데 이미 점프가 돼서 날아가고 네. 있어요. 네. 자, 저 그 단공의 무수히 많은 점을 찍을 수가 있죠. 그렇죠. 네. 그 정도로 또 수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득점되는 방법 자체가 다 다른 모양으로 네. 득점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럼요. 네. 지금 상황 자체가 꼭 4강에서 그 강동궁 선수의 입장과 쩍구에첸 선수의 입장이 바뀐 것 같은 그런 달라졌죠? 느낌이에요. 네. 네. 기회가 있는데 못 쫓아가고 못 쫓아가고 하는 그런 모습이
좋습니다. 공략해서 네. 패전력으로 승리. 31대 26. 최근에 그 헤어스타일을 좀 독특히 가져갔었던 정구엣지 있는데 저는 지금 이 헤어스타일이 오히려 나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정구엣지 선수가 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는지 탈모가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아, 참 고민을 많이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헤어스타일을 정리하고 그 이후로 상당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트레스를 꽤 많이 받는 종목이죠. 그렇습니다. 네. 뭐 대한민국의 당구 선수들도 이 탈모 때문에 고민하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내려갈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 네. 그렇게는 테이블이 너무 가까웠네요. 그렇습니다. 그 뭐 제가 당구가 그 탈모를 유발하는 종목처럼 말씀이 된 것 같아서 정정을 하면 허드롱 선수의 경우는 멀쩡하잖아요. 그러니까 당구를 잘 치고 기량이 좋고 이런 선수들의 경우도 많습니다. 신경을 쓴다고 탈모가 막 일어나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요. 네. 어떤 종목이 신경 안 쓰고 할 수 있는 종목이 그런 있겠습니까? 종목 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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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득점됐습니다. 여기서 좀 살려 나가야 되는데요. 31대 27. 28. 자, 어느 순간부터 에버리지 2점을 훌쩍 넘기지 못하면 안전한 게임 운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렇죠. 네. 3연속 득점기를 펴면서 31대 29 좀 팽팽한 흐름으로 경기 양상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자, 우승의 향방을 예측하기 힘든 그런 상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그 버번 오픈 토너먼트 두 선수 맞대결 5-8이전 할 때는 두 선수가 모두 2점대 에버리지를 넘는 아주 좋은 경기를 하면서 승패가 갈리기도 했었습니다. 5이닝 만에 승부가 끝났었어요. 네. 아, 고민하네요. 네. 고민하는 이유는 뭐 공이 어렵다기보다는 자세가 어려운 거죠. 네. 이제 지금 뭐 1.938의 에버리지 기록하는 허드롱. 정구엣지 엔도 지금 1.8이 넘는 에버리지입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자, 이 공을 정구엣지 엔 선수가 잘 뽑아내기 위해서 속도를 좀 빠르게 가져가는 순간 네. 공은 무조건 득점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내 공이 뒤로 빠져있는 상태에서 얇게 쳐서 첫 번째 쿠션에서 잘 미끄러져 내려가야지만 긴각이 나오는 거지 절대 생각처럼 빠르게 친다고 뽑혀 올라오지 않는 상태였거든요. 실수 없이 완벽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짧은 각 좋죠? 네, 좋네요. 자, 만만치 않네요. 점프 엣진. 네, 동점입니다. 31대 31. 배치 자체가 점프 엣진 선수가 좋아하는 배치예요. 자, 거리가 멀어도 이 선수가 힘 조절을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아, 거리가 먼 형태의 뒤돌려치기를 아주 그동안 잘해왔거든요. 그렇죠. 네, 저렇게 높은 네. 당점을 사용하게 되면 아주 얇게 치지 않으면 절대 공이 길어질 수가 없어요. 지금 아주 지능적으로 투 쿠션에서 공을 퍼뜨리는 그런 상황은 잘 만들어냅니다. 다시 한번 보죠. 지금 뭐 팁스로 따진다면 원팁 반 정도, 투팁이 네. 채 되지 않는 그런 회전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쿠션에서 급하게 미끄러져 들어가는 현상이 안 나타나는 거죠. 상대는 두께 컨트롤을 저렇게 잘하면서 실수를 좀 방지하는 좋은 플레이를 했네요. 아, 왼손 너무 자신 있게 들어가요? 그렇습니다. 좀 깊습니까? 조금 길어지나요? 득점이 네. 되는데요. 아, 이번 일이 큰데요. 점프 엣진 7연속 득점 33대 31로 앞서갑니다. 후구인 상태에서 이렇게 30점이 넘은 상태에서 역전을 하게 되면 상당한 힘이 되고 상대방은 또 엄청 부담이 되거든요. 엄청난 부담을 갖고 또 코드롱 선수가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도 궁금하고요. 지금의 흐름이라면 상당히 저렇게 아쉬워하는 모습 보셨어요? 33대 31. 네. 뭐 너무 잘 쳐서 빠진 공이죠. 얇게 치려고 칠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조금만 두꺼워도 키스 문제도 있고 각이 없습니다. 네. 저기서 조금만 더 두껍게라고 얘기하긴 좀 무리수가 있네요. 그렇죠. 네. 더블 레일. 자. 그 재고 계산하고 이런 게 없어요. 줄자라는 별명을 바꿔야 되겠어요. 네. 아, 코드롱고요. 네. 줄자 말고 더 좋은 자는 없나요? 네. 힘이 빠지면 위험한데요. 아, 네. 득점이 되는군요. 지금 약간의 속도감이 있었기에 망정이지 네.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네. 선수가 33대 33 지금 34대 33으로 코드롱 선수가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궁금한 건 이 지금 결정적으로 이 공을 칠 수 있는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는데 네. 득점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배치가 나왔을 때 코드롱 선수가 과연 수비를 할 것인지 전 그게 너무 궁금해요. 한번 뭐 그런 상황 나오면 지켜보죠. 경기 내내 아주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승전이니만큼 조금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네. 과연 그게 어떨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조금 길어진 느낌인데요. 그런가요? 네. 네. 잘못됐습니다. 확실하게 손에 잡히지 못하고 공이 떠나버렸어요. 네. 자, 34대 33. 그러니까 이런 공격적인 플레이는 사실은 이 공은 뭐 맞출 수 있다고 시도를 하는 공이기 때문에 출발과 동시에 두께가 얇고 끌리지 않았기 때문에 뭐 어쩔 네.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공 배치가 어려웠을 때 이제 그걸 보고 싶은 거죠. 과연 특히 지금 30점이 넘은 이 상황에서요. 지금 뭐 점프엣진도 그 생각하지 않겠어요? 자, 빗게 쳐서 득점에 성공. 두 선수 모두 아주 큰 고비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선수 모두 정확하게 지금 에버리지 2점. 네. 자, 뭐 끌어쳤을 때 큰 문제가 없는
앞돌리기입니다. 빨간 공이 위로 올라오지는 않고 아래로 내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란 볼이 정크웨지엔의 큐볼인데 키스와 무관한 상황 같은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지금. 뒤돌려치기도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겠죠. 앞돌리기인가요? 그렇죠. 네, 앞돌리기네요. 아 좋습니다. 아, 네. 좋아요. 네. 정크웨지엔 후반 기세가 좋습니다. 네, 자연스러운 각도가 나올 수 있고 뭐 키스와 전혀 무관한 상태였기 때문에 내가 공을 쳤을 때 빨간 공이 지금처럼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키스 타이밍을 한번 좀 생각해 봐야죠. 2연속 득점 기록하면서 앞서가는 정크웨지엔. 이렇게 공략을 했는데요. 잘하게 치죠. 이번 대회에서 앞돌리기 하나만큼은 정말 탈 추종을 불허하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저런 앞돌리기나 이런 거 공략할 때 최근에 이제 블론델 선수가 이제 실수하는 장면도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정크웨지는 참 앞돌리기 하나만큼은 세계 최강이네요. 네. 각을 만드는 데 있어서 뭐 두께는 다들 비슷하게 치거든요. 근데 네. 회전 선택이 아주 탁월합니다. 좀 긴장하죠. 구드롱 선수도 긴장될 거예요. 그렇죠. 이제 우승의 향방이 뭐 6점 4점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네. 자, 아, 이거 뒤돌려치기 시도였어요. 어, 뒤돌려치기에서 너무 얇게 맞아서 실수하는 네. 경우가 아, 연속 나옵니다. 좀 어이없는 실수를 했네요. 자, 구드롱 선수 또 아주 칼 같은 비껴치기 형태의 더블. 천천히 아 이게 네. 들어갑니다. 네. 들어갔어요. 성공했습니다. 아 조금 깊게 내려가지 않았나 걱정을 했는데 아, 노란 공 맞지 않고 아, 반대편 테이블로 들어가네요. 35대 36. 자, 얇게 치지 않고 밀어친 공인데요. 오, 이게 잘 아, 맞았습니다. 네, 미는 힘이 너무 좋았어요. 그렇지만 얇게 치지 않은 이유가 있겠죠. 얇게 쳤다면 상대방의 공 자체도 아래로 내려왔거든요. 네, 다시 한번 지금 보죠. 두껍게 밀어쳤기 때문에 이거는 상대방의 공은 위에 놔두고 있습니다. 네. 아, 수비를 이제 감안한 프레데릭 코드롱 선수의 선택이었습니다. 얇게 칠 각도 있었거든요, 사실. 그 김규식 선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오! 아, 네. 아, 두 선수의 과감한 플레이 정말 아, 멋있습니다. 네. 자, 이걸 아래쪽에서 이렇게 과감하게 이런 공략을 했는데 아슬아슬하게 또 득점이 안 되는군요. 자, 비켜쳐서 이거는 뭐 쉽게 득점이죠. 그렇습니다. 정말 36대 36. 이제는 뭐 상금을 따지기는 참 이런 말씀 드리기 못하지만 네. 1점 1점 거금이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네. 선수들이 아마 그런 생각 하겠어요. 아니죠. 네. 계속 내리는 공략인데 아 정말 대단한 코드롱 선수 그렇습니다. 노란 공 오는 위치 보십시오. 네. 37대 36 역전에 성공하는 프레데릭 코드롱. 자, 제 생각이 틀렸던 것 같습니다. 공격적이네요. 그래요? 네.
수비를 할 거라는 생각은 안 했어요. 어떤 반응이 있을까 그게 걱정이 됐던 거죠. 좀 길어지나요? 네. 네. 팬들이 더 아쉬워하네요. 37대 36입니다. 자, 이 장쿠에첸 선수가 얇게 치면서 회전 조절로 뒤돌려치기. 오늘 참 경기에서 좋은 모습 많이 보였었는데 과연 흰 공을 오른쪽으로도 칠 수 있고 왼쪽으로도 칠 수 있어요. 지금 자 오른쪽이죠. 네. 네 왼쪽 당점. 당점이 되나요? 네. 뭐 그렇게 어려운 배치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37대 37 동점. 아, 뭐 결승전답게 좀 팽팽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좀 불편한 자세죠. 자, 보시죠. 빨간 공이 많이 내려갔어요. 네. 그리고 내공도 따라 내려갔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테이블의 중앙 정도인데 중앙 정도면 아, 이 브릿지가 좀 어렵거든요. 지난해 결승전은 마르코 자네티가 압도적으로 홍진표 선수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고 2016년은 장쿠에첸과 이충복 선수가 좀 어렵게 이렇게 갔는데요. 자, 보죠. 아래쪽에서 네, 네 좋습니다. 역전. 역전입니다. 38대 37. 역전이 문제가 아니라 끝날 수 있는 공이 나오나 네. 이게 문제죠. 자, 이게 지금 또 장쿠에첸이 후구기 때문에 포지션 여하에 따라서는 여기서 끝날 수도 있어요. 네, 지금 쳐야 될 공 모양 자체가 크게 어렵지 않으면 다음 공 문제가 없거든요. 자, 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좋아요. 완벽합니다. 네. 네. 자, 득점이 되고 포지션도 나왔습니다. 네, 괜찮은 포지션이셨어요. 자, 또 이렇게 가볍게 득점을 했고 여기서 이제 끝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관전하는 선수들도 지금 다 몸이 앞으로 갔어요. 네. 자, 베트남 당구의 역사를 썼던 장쿠에첸이 LG 플러스컵 3 쿠션 마스터스에서 두 번 출전해서 두 번 모두 결승전 그리고 이번에는 우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당점을 더블 레이를 시도를 합니다. 더블 레이 공략. 아, 이게 지금 어떤 이게 상황입니까? 이걸 놓쳤습니다. 정말 이건 끝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더블 레이. 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에요. 네. 아, 이렇게 될 수가 있네요. 자, 이게 이 승패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자, 코드롱 선수가 끝낸다 하더라도 물론 후구의 기회가 있습니다만 네. 아, 코드롱 선수에게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뱅크샷 시도하는 프레데릭 코드롱. 코드롱! 아~ 네, 성공! 정말 대단합니다. 아, 지금 이런 정도 상태면 코드롱 선수도 굉장히 흥분 상태일 거예요. 그렇죠. 네. 프레데릭 코드롱은 여기서 40점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서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 이거는 뭐 여기서 만약에 40점 고지에 간다면 뭐 승부치기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예요. 자, 넣어치기. 네. 자, 다음 공 모양이 어떻게 됩니까? 자, 포지션 보죠. 39대 39 동점. 아, 웃었어요. 잘 섰나 봐요. 아, 조금은 까다로운 네. 매치예요. 비껴치기 대회전이 있습니다. 뭐 충분히 가능한 각이고 빨간 공이 쿠션에 붙어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긴 한데 각도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서 못 끝내면 전쿠에찐이 끝냅니다. 빨간 공이 붙어있어요. 전쿠에찐도 적의 실패가 됐을 때 정말 쉽지 않은 상태. 네. 아, 지금 코드롱 선수가 흰 공이죠. 우리 김규식 해설위원도 네. 지금 많이 흥분하셨어요. 네. 아, 지금 자, 그런데 어차피 지금 짧게 공략해야 되는 공에서 네. 다음 공 배치가 좋지 않아요. 키스를 정확하게 빼면서 가야 되는데요. 자, 짧게 공략하죠. 키스는
완벽하게 빠졌습니다. 네, 자, 내려오죠. 내려옵니다. 자, 이게 득점이 안 됐습니다. 안 됐어요. 아, 기가 막힌 공략을 했는데. 아, 키스도 정말 완벽하게 그렇죠? 뺐고 흰 배합 자체도 완벽했는데 네. 과연 이제는 정꾸에찐 선수가 과연 이걸 어떻게 공략하느냐가 문제인데요. 자, 이 공략 자체도 쉽지 않아요. 그렇죠. 자, 선수들도 다 지금 정꾸에찐이 끝낼 수 있을까요? 좀 까다로운 상황인데요. 자, 더블 쿠션. 더블 쿠션 내려갑니다. 내려갑니다. 내려갔어요. 득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베트남 강구의 역사를 썼던 정꾸에첸이 세계 랭킹 1위인 페드로 푸드롱 선수를 꺾고 MT플러스터 트리 쿠션 마스터스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아, 저거 정말 대단합니다. 멋지게 해결해냈군요. 자, 뭐 충분히 예측할 네. 수 있는 그런 공략이었습니다만 거리가 워낙 멀었고 또 내공이 많이 밀리는 각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렇게 힘을 빼줘야지만 겨우 가능한 공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그걸 극적으로 해낸다는 게 네네. 아, 정말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꾸에찐. 자, 이 뭐 주변에서 다들 악수를 건네고 축하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국 당구 팬들도 정꾸에찐의 우승을 네, 진심으로 기뻐해 주고 있죠. 아, 정말 감격적인 순간이죠. 네. 자, 40대 39 결승전 다운.